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제작을 완료했던 휴대용 풀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휴대용 풀스토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제작을 했던 초기 모델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더 발전된 형식으로 휴대용 풀스토어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일단 외관상으로도 이전에 제작했던 풀스토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이전 제작은 SP와 같이 이제 폴더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PSP와 같은 옆으로 긴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작을 했던 이 휴대용 풀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제가 처음으로 설계했던 모델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마감부인 부분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출력된 모습 그대로 아무래도 이렇게 프린트된 자국도 많이 남아있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점도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화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4.3인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풀스크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RGB 출력의 경우 조금 더 작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좀더 작은 화면, 4인치 이하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제작했던 이 액정 같은 경우에는 5인치 액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큰 화면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체를 켜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두고 봐도 이제 화면 크기가 상당히 차이 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RGB 출력으로 좀더 깔끔한 출력은 되고 있지만 사용되고 있는 액정 자체가 320, 240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저하 해상도의 화면을 보여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액정 같은 경우에는 640, 480 해상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액정보다는 사실상 이제 4배 정도 해상도 늘었기 때문에 좀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게임 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좌측에 있던 우선 제작을 했던 휴대용 풀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라즈베리파이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USB 포트가 있는데요. 이 USB 포트는 본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즈베리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서 SMB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을 구동하는 형식이 되었는데요. 이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IDE 하드디스크보다는 느리지만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작했던 휴대용 풀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단에 SD카드 포트가 있는데요. 이 SD카드를 통해서 게임을 읽어드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SMB보다는 좀 느리지만 USB보다는 빠르게 게임을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 자작품과의 비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상세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경우에는 좀 익숙한 버튼이 되겠죠. 듀얼쇼크에 사용된 버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PSP라든지 비타 그리고 각종 DS 라이트 같은 버튼을 사용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기기고 조작감이 중요한 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듀얼쇼크의 버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듀얼쇼크에 달린 아날로그 스틱이 좀 크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이제 스위치에 사용된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액정은 5인치 액정으로서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RGB 출력을 하고 있는데 RGB 출력 그대로 VGA 단자로 입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큰 통풍구를 마련해서 최대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부스트 마크 좌측에 있는 PS 로고의 경우에 쿨링팬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열기를 식혀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 홀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서 잡았을 때 나사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안쪽으로 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단을 보게 되면 이어폰 단자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노브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메모리 카드 슬롯 부분과 그리고 게임을 넣을 수 있는 SD 카드 슬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숨기는 높이로 맞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단차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카드가 교체가 된다면 집에서는 거치형 게임기로 게임을 즐기다가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휴대용 풀스토어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카드를 거치형 게임기에서 옮겨오게 된다면 그대로 게임을 이어가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메모리 카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용량 때문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SD카드 로더 같은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 VMC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메모리 카드가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점점 게임을 하다가 세이브할 수 있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세이브를 지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를 해서 백업이라든지 다른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경우 제가 삼성 메모리로 128기가까지는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제조사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메모리가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삼성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좌측 부분을 보게 되면 FPS 로고가 있는데요. 이 로고의 정체는 바로 리셋 버튼입니다. 플스2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 전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버튼으로서 EPS 로고 버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대용 플스2의 또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트리거 버튼이 되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이 R1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위유 패드를 사용했을 때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트리거 버튼이 상당히 누르기 편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전원 스위치와 충전용 포트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포트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매립을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게임 구동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출시된 로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환성이 떨어진다든지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먼저 덤프를 떠주시고요.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PES32 형식으로 포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6K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호환성이 좋다고 합니다. SD카드가 포맷이 되고 난 뒤에 CD 게임은 CD 폴더, 그리고 DVD 게임은 DVD 폴더에 넣으시면 게임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PES32 형식으로 포맷이 되었기 때문에 4기가 이상의 파일의 경우 분할을 해주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동을 위해서 몇몇 가지 OPL 버전이 있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구동이 잘 되는 버전은 1.1 베타 1629 버전이면서 자, 패치가 된 버전을 사용해야지 조금 더 구동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패치가 되지 않은 버전에서는 게임이 세이브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게임들은 구동 시에 검은 화면을 멈춰 있다든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컨피규어 패드 에뮬에서 ON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호환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원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켜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스테이션이 부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동이 되었죠. 자, 게임도 구동을 해볼까요? 게임 구동에 관해서는 USB라든지 SMB보다는 조금 호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게임이기 때문에 그립감이라든지 그리고 조작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듀얼쇼크의 버튼과 그리고 각종 부품도 사용했기 때문에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USB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D카드 로더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동영상 끊김이라든지 로딩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USB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두배 정도의 속도가 난다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빠른 스피드는 아니지만 비교적 USB보다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많은 분들이 에뮬레이터 게임기를 구매를 하실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스트 에뮬 되나요? 철권 TT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실제 부스트로 직접 게임을 하시는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